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집을 대청소했는데요. 물걸레질을 하기 위해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이씨. 와우. 네, 이렇게 청소가 끝난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탈부착 가능하거든요. 떼가지고 이것만 이제 손으로 촉촉촉촉촉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아무데나 말려놓으시면 또 마르시고, 그리고 이거 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네. 정말 좋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윈클리니 이용하세요. 이거는 이제 창문 닦기용이거든요. 이거를 창틀 사이에 놓고 창틀 움직이기만 해도 청소가 되는 건데, 우리 집 창문이 고장, 베란다 창문이 고장나서 창문이 안 열려요. 네. 열리지 못해서 청소를 못해요, 거기는. 네? 근데 이거까지 같이 오니까 윈클리니 이용하실 때 이거 꼭 구매하셔가지고 받으셔서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 베란다 저희 같은 경우 13층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닦고 뭐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이 안 열려요. 지금 문이 고장 나가지고 그 밖을 못 닦는데, 여러분들은 꼭 윈클리니 이제 창문 닦기용도 구매하셔서 사용하세요.